이름 얘기해주면 돼. W W E E O. 친구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고. 그다음 Why? Why? 자, 얘는 R이고 얘는 T야. 자, 좀더 친숙한 글꼴로 바꿀게요. 응? You, 그렇지. 그렇지, I. O. P. A. Q, O, S, D, O, F, O. G야, G, G, G. H, O, I, I는 여기 있고요. 얘는 J야, J. J. 다음, K, O. 자, 이건 소문자야, 소문자.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 얘하고 같은 거야. L이야, L. 오케이, 대문자 L은 아는데 지금 소문자 L이 I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지, 그치? 대문자 I는 이렇게 생겼어. 대문자 I, 소문자 L. 그다음에 Z, Z, 그렇지, Z. 자, 얘는 Z, 얘는 G, G. 입술 동그랗게 만들고 G. 얘는 양치할 때처럼 Z. Z. 그 다음에 X. C. 승리의 V. 승리의 V. 우리가 V라고 하는데 V가 아니고 V라고 해야 돼. V. 그 다음에 B. 오. 자, 얘는 N이야, N, N. 그 다음에 얘는 M. 그치. M은 아는데 N이 헷갈리나 보다. 이번에는 대문자 해볼게. Q. W. E. R. 잠깐만. 얘하고 같은 글자야. 둘다 R이야, R. 알겠습니까? 얘는 대문자 R, 얘는 소문자 R. 그다음에 잠깐만,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했어. P, 그렇지. O, U, Y. 자, 이 친구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어. 둘다 T야. T. 티셔츠 할때 티셔츠 이렇게 생겨서 T라고 하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A, S, D, D. 잠깐만. F. G, H, I는 이렇게 생겼지. 얘는 J야, J. J. 잠깐만. J. 얘들 둘다 J야.
계속해서 K K L M M 얘둘다 N이야 N N 네 계속해서 B B B V 자, 이 친구는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B. B 그렇지. 얘는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 B V. B 오, 잘한다. V. 네, 계속해서 C. X X. G Z. V Z. V 잘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RT 하고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자, 그다음에 클래스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재우가 공부했는가 한번 볼까? 어느 공부했는지. 지금 아이디가 두 개가 돼 있네. 오, 이거 공부해봤어? 오케이. 자, 이쪽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 오, 그렇지.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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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왜 fire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거야. 얘가 왜 fire 소리 나냐? 자, 여기 첫 번째 글자가 F지. F는 소리 내.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칠 거야. I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 다음에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데? I, E,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데? I, E, 어인데 여기서는 I 소리 났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FI가 여기서 FIRES, FI가 내는 소리가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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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재우가 잘 모르는 글자인데 뭐지? R이야 R 얘는 글자 이름은 R인데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얘는 그 다음에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힘 빠졌어?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원래는 이, 에, 어 소리를 놔야 되는데, 이렇게 끝에 이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fire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Fire. fire. 이제 fire 듣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글자를 보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나중에 하고 얘는 무슨 소리 하는가요? 들어볼까? Dad. Dad. Dead. 오케이 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랑 제일 끝에 있는 글자 똑같은데 뭐지? 이 글자 이름 뭐죠? D지 D. D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D는 D 소리 내는 거야. D는 D. 자, A는 좀 욕심장이야. 갖고 있는 소리가 4개나 있어. 근데 마지막 소리는 늘 똑같아. 힘 빠졌어요.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가 2개가 있어. 에, 아.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가진 4가지 소리는 뭐? A, B, 에? 엔데요. 이거 글, 한글인데 한글. 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소리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써요, 선생님. 영어에서는 이 이응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안 쓰는 거야. 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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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는 뭐? A, R, O. 중에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소리 내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에고요. 그다음에 D가 또 있어. D가 무슨 소리 낸다 했지? 네. 자, 선생님 이건 안 써. 영어에도 이건 없어. 영어 우리말에는 있는데 영어에 없는 게이 이응하고 앞에 있는 이응하고 그 다음에 으 소리는 영어의 소리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Dead. Dad. Dea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하고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알파벳 불러주세요. D, O, G야 G. G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해. 뭐 이렇게 쓰는 게 편해. 이렇게 G, Q는 이렇게 생겼고요. Q는 꼬리가 말려 올라가지 않아. 이거는 Q. 얘는 G. 됐습니까? 네, DOG야. DOG. D가 무슨 소리 낸다 했지? D. D니까 D. O가 내는 소리 네 가지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서는 O. 그 다음에 G는 가지고 있는 소리가 두 개야. G 그래서 좀 그지 같아. G는 그래서 그 G 소리를 내. G는 그지 같아. 그 G 소리를 내. G는 그지 같아서 무슨 소리를 낼수 있어? 그 G. 여기서는 그가 됐어.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이거 합치면 뭐 되겠어? 이거 되겠네. 은 없다 했잖아. Dog. Dog.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알파벳부터 빨리 떼야 되겠지? 오케이. 자, 책 여기 있습니다. 공부하시고요.